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겐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고통스러운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의 첫 달로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이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해의 첫 달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이 사실 매 해마다 첫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해의 첫 달을 맞이했다는 것은 사실 어떠한 의미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의 하루가 또 하루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새 달의 첫날 또 해의 첫 달을 무수히 맞이했었겠지만 그 어떠한 날도 지금까지 그들에게 새 날의 기쁨과 기대감, 소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노예로 생을 마치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새 달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의미 없는 또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오늘을 허락하신 것이죠.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날, 해의 첫 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물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들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매일같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처럼 또다시 광야에서 먼지를 먹고 또 흙을 뒤집어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함이 애굽을 나와서도 광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노예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먼지를 먹고 마셔도 여전히 광야의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여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해의 첫 달의 시작, 새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희생으로 주어졌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되었다면 우리를 위하여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종지부를 찍을 수 없는 의미 없고 소망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의 하루와 오늘 우리의 하루는 다릅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짐으로 주어진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며 시와 분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가치 있는 새날이기에 하나님 우리도 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기 위하여 애쓰시는 것,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 삶의 한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는 결단은요, 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벅차하며 감격 가운데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첫날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날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날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새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새날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는 종지부를 찍을 수 없는 애굽의 고통스러운 날로부터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날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원받은 감격의 새날을 매일마다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온 종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삶의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를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과 진로를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